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이 급등하고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새해가 시작하고 첫 주에 조정을 줬던 미국이 두 번째 주부터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새벽 4시쯤에 미국 시장은 다우는 하락이었어요. 나스닥은 한1.6% 정도 상승했었는데 장 끝나고 한 6시쯤에 봤을 때는 다우도 플러스로 바뀌었고 나스닥도 2%나 올라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상승의 나스닥의 상승의 이유는 일단 기술주들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AI로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그동안 약간 조정을 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6% 정도 올랐는데요. 중국용 반도체 칩의 대량 생산을 오는 2분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혼합현실, MR 헤드셋, 이거를 2월 2일 날 미국에서 출시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2%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주가를 주도했고,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는 상황이었죠. 자, 미국 시장 상승을 해서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4%까지 갔지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보잉은 하락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동체가 구멍이 나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보잉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이, 그러니까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올랐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다우, 그러니까 보잉은 다우에 속해 있잖아요. 이 보잉이 하락하면서 다우가 상승을 좀 제한받는 하루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에 11일, 내일 모레죠. 오늘 9일이니까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년비대로 3.3%, 근원 CPI는 3.8%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3%가 영향을 받을지, 근원 CPI가 영향을 받을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때까지 그 근원 CPI, 음식료하고 에너지 이걸 제외하고 그래서 4%를 넘었어요. 제외하는 그 근원 CPI 4%를 넘는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게 시장에는 상당히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저께 63%였는데 오늘 64%. 일단 90%대에서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53%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0%대 있는데 일단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절반은 넘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미국이 그렇게 많이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한데요. 일단 금리 인하는 맞을 거라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상방이냐 하방이냐 뭐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임박했을 확률이 높겠죠. 경기 침체에 의한 금리 인하가 아니죠. 금리 정상화를 위한 금리 인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나빠지면서 뭐 침체가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늦어질 거다 뭐 이런 식도 뉴스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나스닥 2% 올랐고요. 다우가 0.5% 상승했네요. 다우 보시면은 며칠 동안 횡보했던 거를 오늘 양보 하나로 일단 제자리에 갖다 놨네요. 그죠?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은요. 나스닥은 양봉 하나가 지난주 첫째 주 하락분의 절반 이상 되돌렸네요. 그렇죠? 절반 이상 되돌리면서 일단 추세 복귀를 안 했죠. 추세 복귀를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되돌려서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조정이 마무리 국면일 확률을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죠. 조정이 마무리 국면일 확률이 높다. 뭐 그런 해석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후 뭐 시장 방향성은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점점 나오기 시작했죠. 실적도 나오기 시작해서 실적의 흐름도 한번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가가 어저께 조금 하락을 했어요. 유가 하락을 한 이유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가격 인하를 시도했죠. 가격 인하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감산하면서 가격 인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셰일 가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산을 했는데 효과를 못 보니 셰일 가스 감 왜냐면 가격 올리면 셰일 가스가 자꾸 침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셰일 가스 견제용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며칠 전에 장대 양봉을 주고 오르는 듯 하다가 하루아침에 제자리를 돌아버렸습니다.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제 이후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가격 인하가 상당한 시장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유가는 일단 21선을 중심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 방향성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파산 선고. 아,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미국은 아니 저기 중국은 죄송합니다. 중국은 부동산 문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죠. 지난번 헝다그룹 뭐 이런 그룹들이 막 파산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는 건설업체가 아니라 건설업체에 자금 지원을 하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할수 있죠. 아주 상징적이라고 하는데 이 중지그룹이 파산을 합니다. 자금줄 역할을 하는데 자금줄이 파산하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죠. 중국에서 아마 어저께 또 새롭게 경기부양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어저께 베이징시 그 제1 중급 인민은행에 파산 신청을 했고요. 법원은 수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채무가 약 4,400억에서 4,600억 위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로 80조에서 84조 정도 되고요. 초과 채무가 또 있다네요. 약 40조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조 정도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사실 어저께 우리나라는 반등 시도를 했었죠. 아침에 반등 시도를 했는데 중국 중주그룹 때문에 밀려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좀 벌어졌죠. 그렇죠? 근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차트가 달라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은 차트가 달라요. 대만은 오히려 어저께 뭐 전혀 반응 안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중국과 홍콩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은 계열이니까. 그래서 상승하던 걸 제자리로 돌려놨고, 그 다음에 상승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오늘쯤 중국에서 부동산, 이 중지부랑 관련해서, 부양책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국도 부동산 문제로서 시장을 영향을 미치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 미친 건 사실이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삼성전자 지금 시장에서 최저 3조 5천억, 최고 4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 컨센서스입니다. 가이던스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메모리 부분 적자 축소가 예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그 반도체 업황 회복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요 근래 그 기관들이 수급적으로는 좀 매도했죠. 어저께 외국인 샀더라고요. 여기 외국인 샀어요. 전날 50만이 팔았는데 어저께 60만이 샀어요. 기관만 팔았거든요. 기관만 팔았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어제 5일선 맞고 떨어졌었는데요. 그이 실적이 얼마나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또 하나는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어저께 반등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것도 큰 폭으로. 이 부분도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봐야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국내 코스피는 거의 같잖아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코스피가 움직이니까요. 어저께도 삼성전자 1% 정도 오르니까 주가가 막 오르다가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빠져버리니까 국내 시장도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실적이 보통 이제 아침 일찍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